강연반빈 거리입니다. 이곳의 책거리가 유명하다고 하여 찾아봤습니다. 약 150m 길이의 책거리에는 크고 작은 서점이 즐비해 있습니다. 가판대에는 중고책부터 최신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오토바이 진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라 어디에서든 편안하게 책을 읽고 살 수 있습니다. 이유 do mà mình làm việc ở đường sách thành phố Hồ Chí Minh, mình rất là thích đọc sách. Và hơn nữa thì ở đây có rất là nhiều khách du lịch nước ngoài và kể cả người Việt Nam. Cho nên mình làm việc ở đây với mong muốn là kỹ năng giao tiếp của mình có thể càng ngày càng được cải thiện tốt hơn. 호치민 씨가 2016년 베트남인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조성한 책거리. 저자와의 만남은 물론 책 전시회와 북 콘서트 등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베트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른바 오토바이 부대를 만날 수 없는 길. 바쁜 생활 속에 잠시 여유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Hôm nay là ngày cuối tuần và mình thường lên chỗ phố sách ngày cuối tuần là vì nó rất là phù hợp để ngồi thư giãn, tìm một không gian để đọc sách và cảm thấy thoải mái.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신진 예술가와 작가들을 불러 모은 덕분에 이제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한적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호치민 책거리를 꼭 들려보는 건 어떨까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해드렸습니다.